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 그 장관들과 지금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국무회의를 했는데, 야,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사랑과 국정 운영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팀에 대해서 진짜 올해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는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만드는 정부였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보고서만 올리고, 그 성과가 보고서로 나타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를 질책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행정적인, 틀에 박혀있는 탁상행정은 집어치우고, 국민들이 경제활동성에서 진짜, 아, 진짜 경제가 좋아졌구나, 느낄 수 있는, 응? 느낄 수 있는, 그런, 물론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맨날 올릴 생각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무거운 얘기를 했어요. 올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도전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생명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의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인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 예, 그런 정말 국정 철학이 묻어있는 2019년 첫 국무회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이번에 강조를 했어요. 정책 왜곡하는 가짜 뉴스에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이거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정책의 방향이나 성과를 왜곡하는 조중동과 저 경제지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조중동도 문제지만 경제지라는 이름의 뒤에서 경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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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경제지가요. 경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망해라 망해라 하면서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신문이 돼버렸어요. 경제를 분석하고 경제, 여러분들 경제는요, 정말로 단시간에 어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학자가 살립니까? 그런 학자가 있다 그러면 그 학자는 전 세계에서 초빙을 해야죠. 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중동이나 경제지들이 맨날 그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어디 경제 연구가라고 하는 사람들 말을 인용해서 우리나라 지금 위기에 치닫고 있다. 아니, 무슨 공포,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는 맨날 공포심만 자극시켜. 어? 안 그래요? 얘네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만 들어보세요. 아니, 경제를 단숨에 살릴 수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서 1조를, 연봉 1조를 주더라도 데리고 가야죠. 경제는 학자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경제와 정치는요, 심리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못된 버릇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전폭적으로 써먹고 있는 게 경제 망하고 있다, 경제 망하고 있다라고 늘 경제지와 경제지가 경제를 다뤄야지 경제지가 정책에 관여해서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이낙연 총리가 유튜브나 이런 그 가짜뉴스 허위정보, 제가 사실 정확한 워딩은 허위정보가 되겠죠. 가짜뉴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낙연 총리부도 그리고 민주당도 가짜뉴스 허위정보 대응팀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인사 발표가 3명이 됐죠.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그다음에 누구죠? 한 분? 그다음에 윤도환 국민소통 비서관. 그렇죠? 그렇죠? 이세 분이 오늘 청와대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세명 중에 교체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바뀐 사람은 누구죠? 임종석 비서실장. 두 번째 나간 사람 누구죠? 한병도 정무수석. 그 다음에 윤영찬 국민소통. 명칭이 뭐야? 국민소통 위원장이야? 뭐야? 수석, 국민소통 수석. 이세명 중에 임종석 실장이 경질됐습니까? 임종석 실장이 경질됐어요? 경질되지 않았죠. 임종석 실장은 명예롭게 바톤 터치를 했죠. 임종석 실장은 너무너무 잘했죠. 어떤 걸 잘했어요? 임수위조차 없는 어떤 청와대 1기 내각을 여야 할것 없이 전문가들이 봐도 무난하게 잘 이끌었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병도 정무수석은 별로 존재감이 없었죠. 그렇죠? 진짜 존재감 없었죠. 처음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어떤 비리 연루에 중간에 낙마하면서 급하게 들어왔던 한병도 정무수석이고, 이거 경질성 인사라고 할 수가 없죠. 세 번째, 윤영찬 국민소통본부장, 국민소통 수석. 제가 볼 때는 세명 중에 윤영찬은 경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윤영찬은 경질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 개편 날, 청와대 인사 개편 날 가짜 뉴스에 단호히 대처하라는 자례는 뭐예요? 이말 자체, 워딩 자체가 여태까지 국민소통 수석이나 이런 자리가 지지부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영찬 수석은 경질됐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이 윤도환 MBC 기자 출신이자 MBC에서 논설을 주관했던 이분을 발탁한 배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홍보 방법에 대해 각 부처 열심히 각 부처가 일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작년에 꾸준하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치? 제가 작년에 꾸준히 어떤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홍보가 부족하다. 그 얘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꾸준히 그 얘기를 했어요. 문어봉이 무슨 대통령, 너 구독 취소하고 싫어요 누르고 신고 누르고 나가. 짐 싸. 짐 싸.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작년부터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청와대가 하는 일에 과거 민주당에서 우리가 2016년 4.13 총선 때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이 뭐야? 자유한국당과 홍보전에서 눈에 띄게 우리가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4.13 총선을 대승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되게 많은 정책을 하고 되게 좋은 정책을 하지만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는 정말 여기저기서 자영업자들이 탄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지만 정말 국정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대표적인 문제였어요.
제가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하는 건 뭐냐. 각 부처에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거나 중요 정책을 실현할 때각 부처가 소통과 송보 전담부 창구를 만들어라. 응? 그런 식으로 오늘 얘기했고, 저는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적극 대처 주문한 이유는 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유시민 작가가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시민 작가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저렇게 정책을 바르게 실행하고 있고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당하는 걸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해 봐요. 정부가 자기의 정책을 실현할 때 사실 국정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치지 못하니까 유시민이 나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은 유시민 같은 지원군이 밖에서 싸워주고 청와대 안에서 공식적으로 싸워주면 정말 우리가 정부 부처별 대국민 소통과 정책 홍보를 강조한 것은 뭐냐? 정부 정책이 부당하게 사실이 왜곡되고 폄하되고 허위 정보가 유통되면서 유튜브라는 여러분들 이 지금 채널이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요.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과거 우리가 밤에 누가 기사 쓰고 아침 조간신문을 날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는 언론은 하면 어때요? 조간신문에 내일 아침 무슨 기사가 날까?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인터넷과 포탈과 유튜브와 실시간으로 정보가 빠르게 생산되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만 늦어도 이미 정부가 정책을 부당하게 사실을 왜곡하게 다루고 가짜뉴스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을 폄하하는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돼 버리면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방어적인 자세로 하다 보니까 국정 정책에 대해서 관료 조직과 정부가 일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에 엄정 주문한 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허위조작 정보, 여러분들, 허위조작이나 허위정보나 이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일명 찌라시들은요, 이거는 정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호받아야 될 표현의 자유나 보호받아야 될 어떤 언론, 정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로 어떤 다른 반대편에 있는 이익 집단들의 유불리를 따져서 잘못된 정보를 생산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한 나쁜 사기예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만큼은 저 우리나라의 조중동이나 경제지들이 경제 폭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깔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경제 보도지들, 경제지들의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 공장에 최경영 기자 나왔었죠. 최경영 기자가 뉴스타파 최근에는 그러니까 KBS 해직 언론인 그다음에 뉴스타파에 있다가 다시 복직한 기자예요. 최경영 기자가. 네, 우리 유민님, 예, 어서 오시고요. 제가 우리나라 이 경제를 다루는 경제지들이나 언론사들의 경제 보도를 보면요. 정말 한심한 게 뭐냐면요. 경제 보도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보, 보수 모든 학자들이 우리나라 같이 경제 보도를 자극적으로 다루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조선일보나 이런 애들 경제면 같아 보세요. 어때요? 고용 절벽, 문재인 정부 경제 포기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보도는 신중해야 되고 자극적이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진보학자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공통된 사안이에요. 응?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경제 보도지들이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을 하게 되면 국민들, 그 독자들이나 그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딴게 없어요. 공포감을 느껴요. 그렇죠?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 굉장한 사회적 효과가 국민들이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제학자가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학자가 무슨 미래를 압니까? 미국 같은 나라들은요, 어떤 경제 추이를 분석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요, 100년 전 자료를 꺼내요. 100년 전 자료를 꺼내갖고, 요때 시기, 이 시기, 이 시기, 이 시기를 분석하면서, 지금 현재는 100년 자료를 봤을 때, 요 시기에 해당돼서, 좀 있으면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요. 100년치를 가지고. 우리나라 어때요? 갑자기 통계청에서 통계 지표 하나만 잘못 나와도 나라가 망했는 줄 알아요. 밖에서 보면. 나라가 망했는 줄 알고, 정말 당장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당장 IMF가 올것 같고, 이런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지들이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기사를 쓰면 안 되죠, 얘네들은.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지들은요, 희한하게 경제 상황을 얘기할 때꼭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현 정부의 정치적으로 가요.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나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 동향을 조사하면서 결국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 망하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지들의 공통적인 한 맥락이에요. 이게 정말 이러면 어떤 나쁜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자꾸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국 미국의 언론이나 선진국들의 언론의 경제지들이 경제 정책을 볼 때는요. 경제를 길게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를 길게 보는 경제지들의 기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경제가 갑자기 다음 달부터 좋아져요. 경제라는 게, 심리라는 게, 경제 내수라는 게 어떻게 갑자기 다음 달에 내수가 확 죽었다가 다음 달에 내수가 확 삽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정책을 갖고,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제가 보면 노벨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서로 스카우트 해야 돼요. 그쵸? 자꾸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이 경제지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공격하면 어떤 정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정부 경제 정책에 여러분들 위축이 되죠.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정부 경제 정책은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자꾸 미시적으로 봐요. 자꾸 단기간의 지표를 갖고 자꾸 경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재인 정부가 크게 경제를 길게 보면서 단기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해서 내수가 진작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선순환 구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시 경제예요. 근데 거시 경제를 자꾸 경제지들이 때리게 되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죠. 마음이 급해지면 어떻게 돼요? 단기 경제 정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단기 경제 정책.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 정부가 만약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경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쫙쫙쫙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펼쳐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너왜 효과 안 나오냐? 너 집권한 지 1년은 됐는데 왜 경제 효과 안 나오냐라고 자꾸 때리면 어때요? 경제 정책들이 자꾸 어떤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단기 부양 정책을 자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에요. 그럼 기레기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단기 정책이잖아. 라고 하면서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장기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뭐,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정책이야? 아니거든. 이런 정책을 막 깝니다. 그래갖고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책을 써요. 그럼 뭐래요? 단기 정책을 정부에서 언론에 하도 비판을 하니까 정책 전환을 단기 정책을 쓰게 되면 어때요? 언론은 또다시 정부를 비판하면서 단기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기레기들과 조중동, 그리고 경제지들에게 굴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만 보고 얘 초반부터 그랬죠. 집권 1년 차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은 기레기들과 저 기득권들의 저항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지, 저 저항에 굴복해서 저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순간 기레기들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걸 걷어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빨아대는 기사를 쓰는 순간 문재인의 개혁은 실패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저렇게 비판받는 이유는 아직도 개혁이 진행 중이라는 뜻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들의 기득권들과 수구 세력들의 요구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깔 이유가 없어요. 저들의 저항을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개혁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 성장의 동력을 갖추고 사람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기득권들과 대한민국의 이 수구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박근혜는 욕안 했잖아. 박근혜가 잘해서 욕을 안 했어? 아니잖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의 재물을 자기네들이 갖고 쌓아놨던 부정부패로 쌓아놨던 대한민국에서 쌓아놨던 수구 세력들의 기득권을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니까 박근혜를 보호한 거야. 그렇잖아. 잘못된 부정부패로 대한민국이 늘 제가 경제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장 좀 소외감을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요. 90년대 초반에 제가 군대를 가는데, 전 당연히 현역이 나왔어요. 현역이 나오면 당연히 군대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 집이 되게 부유한 친구들도 있고, 정말 잘 사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난 면제지라고 하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정말 1990년대, 80년대요.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마치 자랑으로, 부모가 재력이 있고 부모가 권력이 있어서 군대를 빠지는 걸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썩어 빠진 사회였어요.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군대를 안 간다는 아이들을 저는 정말로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썩어 빠진 사회였었어요. 부정부패를 능력으로 인지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회였어요. 이제는 어때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같아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지금 어디 가서 군대 안 갔다 왔다는 건왜안 갔다 왔다고 왜안 갔다 왔어? 라고 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봐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과거에 저들이 부정부패로 쌓아놨던 권력과 부는 그들에겐 능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쌓아놨던 권력과 부는요, 부정부패로 인해서 쌓은 거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온 것을 숨겨야 되는 사회가 되고 부끄러워야 되는 사회가 돼요. 근데 80년대, 90년대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어떻게 공정한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까? 저 자유한국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 저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로 자기네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는 것들을 능력으로 보는 정당이에요. 부정부패를 능력으로 보는 정당이 바로 제가 조진료 1회를 시작하면서 저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부정부패로 일궈낸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력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는 부끄러운 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과도기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부정부패는 능력이 아니라 부끄럽고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지금 바로 문재인 정부예요. 그래서 왜 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저렇게 공격하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임종석 실장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당연히 그 합격점이었죠. 윤영찬 소통수석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문재인 정부 1기를 장식했던 이들에 대한 평가는 이거는 부족하지 않죠. 정말 부족하지 않고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게 바로 임종석 실장이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을 교체했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는 임종석 실장이나 윤영찬 수석이나 아니면 그 한병도 정무수석보다는 노영민 의원도 삼선 국회의원이에요. 노영민 실장도 그리고 강기정 수석도 삼선 국회의원이에요. 그만큼 청와대가 무게감이 더 올라간 거죠. 그렇죠? 무게감이 올라갔고 이제는 청와대와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강력한 청와대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우리가 임종석 실장은 뭐 저쪽에서 뭐 친문 라인이 대거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그 임종석 실장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친문이 아니었죠. 영입 인사예요. 임종석 실장은 박원순 시장과 더 가까웠던 사람이고 정무부시장을 했던 분이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캠프에서 임종석 실장을 영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1기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총리도 영입한 사람이지 친문 정치인이나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 이 임종석 실장, 그러나 노영민 그 요번에 비서실장은 어떤 분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어떻게 보면 원조 친문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분이에요. 처음부터 문재인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다라고 눈여겨보고 끊임없이 문재인 그 당시에 그 대통령 후보를 끊임없이 2012년도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고 2017년도 같이 함께 하신 분이에요.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들어왔다는 것은 청와대가 조금 더 중심적으로 당과 청와대 사이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어떤 포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 강기정 정무수석이 들어왔다는 것은 민평당이 굉장히 반발을 할 거예요. 굉장히 민평당이 반발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이 총선이에요. 내년이 총선인데 강기정 하면 누구예요? 전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의당으로 탈당할 때 끝까지 민주당에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할 때 끝까지 민주당을 지켰던 사람이고, 전남대 전기공학과를 나오고 오리지널 호남에서만 3선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강기정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뭐냐면요,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여당 야당을 조율할 수 있는 굉장히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자체는 뭐예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평당은 어떻게 보면 멘붕이 올 거예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제 청와대까지 갔죠.
민평당 호남 의원들을 다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호남 의원들, 그 민평당 진짜 붕괴시키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그쵸? 강기정이라는 분을 보면서 가장 당황한 건 민평당일 것이다. 그렇게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눈으로 봤어요. 뭘 눈으로 봤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2015년에 그때 강기정 정책위장이었어요. 정책위의장이었는데 어제도 얘기했잖아. 그때 최고위원회의를 민주당이 하면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면 문재인 지키는 사람은 정청래, 강기정, 추미애 또 누가 있죠? 전병헌 뭐 이런 분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끝까지 그때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반문이라는 사람들이 강기정 사퇴하라는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강기정 사퇴하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공격을 많이 당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기정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는 뭐잘뭐 어차피 쟤네들은 어떤 정무 수석이 오더라도 쟤네들은 조져야 되지. 쟤네들은 달랠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무슨 협치? 아니 무슨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DNA가 맞아야지 무슨 협치라도 하지. 아니 국적이라도 맞아야지. 내가 욕을 안 할라. 국적이라도 맞아야지 무슨 정치를 여러분들 협치를 하지. 아니 한국 대 일본이 정치를 하는데 그게 국적이라도 맞아야지 무슨 씨 협치를 하지. 국적이 다른데 무슨 협치를 해? 어? 여기는 대한민국 국회고 쟤네들은 일본의 국회인데 어떻게 협치가 돼? 응? 말이 안 되잖아. 어? 그리고 저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야. 쟤네들은 조져야 돼. 그래서 조질 레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 무슨 씨 대한민국 국회에서 협치의 대상이 어떻게 일본 거? 아 일본 정당과 이거 협치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 제가 볼 때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경질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뭐 윤영찬 수석이 그동안 못했다 그거보다도 그동안 유튜브에 저 허위 정보 그다음에 가짜뉴스를 생산을 하고 정부 정책의 홍보에서 미진함을 우리가 좀 느꼈어요. 그쵸? 정말 우리가 좀 느꼈어요. 그왜 그러냐면 이번에 윤도한 국민소통 정말 여러분들 제가 왜 기대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를 거야. 텔레비에서는 어디서 본것 같아. MBC 기자 출신이에요. MBC 기자 출신이고요. MBC 100분 토론도 진행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분 굉장히 기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분이에요. 진짜로.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윤도환이라는 분 여러분들 정말 기대하세요. 왜 기대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의 가장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사실 네이버 부사장이라는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위에 올라가 있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버리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에요. 그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에요.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너로 있던 분이기 때문에 진정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진정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는 이 윤도환 국민소통수석보다는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자 출신이고 논설위원은 뭐예요? 기자는 글을 쓸때 국민의 눈높이로 쓰는 거예요. 저는 왜 기대가 되냐? 이 홍보수석과 국민소통수석 기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기자는 기사를 쓸때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판을 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서 누구보다도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되고 중요한 건 누구냐? 굉장히 기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이용마 기자 아시죠? 이용마 기자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가 바로 이 윤도환
기자예요. 이용마 기자, 지금 투병, 암 투병하시는 분,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선배가 바로 윤도한 이번에 국민소통 수석이에요. 그래서 언론계 MBC뿐만이 아니라 언론계에서 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터워서 언론과 소통을 하는 가장 적임자고, 어떻게 보면 대놓고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기사들을 근거 없이 쓰고 날조돼서 쓰고, 응? 이런 거 정말 기사를 썼을 때 정말 언론계에서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윤도한 기자이자 논설위원이었고 특파원까지 했던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외압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때의 언론 환경이 제대로 정착됐다면 김제철이나 어떤 그 이런 애들 MB가 나와도 정말 우리가 버틸 수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언론의 탄압이 없었고 이명박근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현재 언론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이분에게 기대되는 건 뭐다? 기자 출신으로서 늘 국민의 시각에서 보도를 해왔고 국민과의 소통, 신문과 방송 간의 소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사 개편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가짜뉴스 허위정보에 강력 대처하라 주문은 어떻게 보면 국민소통수석의 교체는 경질성으로도 볼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볼수 있습니다. 정말 이분요,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원래 그 기자를 하고 뭐 이런 언론인 그 출신들이 다이렉트로 청와대를 가면 좀 비판을 하는데, 이용마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정치권으로 옮겨간 것은 이전에 다른 선배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다르게 기존에 그 언론인 출신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어떤 그 출세가도를 달리고 그런 모습과 윤도한 선배가 지금 청와대를 들어가지만 그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족적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분은요, 여러분들 정말 다들 촌집았던 뭐 기업가들한테 돈 받고 뭐 보도하지 말아달라 그런 사람들, 그런 시절에서도 정말 촌지 받지 않고 청렴결백한 기자로, 그러니까 탈탈 털어도 여러분들 먼지 하나 안 내는 사람. 윤도안 하면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 그냥 기자들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죠? 많이 되죠? 진짜로. 이분,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임명은 뭐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대응은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 여러분들 그게 아셨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종석에서 노영민 그 실장으로 바톤 터치한 것은 청와대가 앞으로 강한 청와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요번에 무슨 신재민이니 김태훈이 저런 기강을 해이해지는 저런 짓거리들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무게감을 높이면서 3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을 무게감을 높이면서 청와대가 강한 청와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을 교체하면서 청와대가 당정청을 진두지휘하는, 당과 정부와 청와대를 진두지휘하는 강한 청와대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쇄신 의지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진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여러분들 1년 9개월째예요. 1년 9개월. 그쵸? 자꾸 언론에서 집권 3년 차라고 지랄 들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하는데,
쉽게 여러분들을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자꾸 집권 3년차, 집권 3년차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벌써 집권이 터닝포인트를 넘어갔고 레임덕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 새끼들이. 여러분들 뭐든지 어떤 그 리스나 이런 거 하잖아. 뭐 비대나 뭐 공기청정기나 자동차나 5년 리스하면 여러분들 60개월이야. 그치? 니들 5년 할부하면 60개월이야. 60개월 중에 취임 1년 9개월 차면 21개월이야. 니들 할부금 60개월 중에 21개월 내면 거의 다 냈다라고 생각하냐?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냐? 응? 니들 그러면 안 돼! 60개월, 대통령 5년 임기는 60개월이야. 니들 리스해갖고, 뭐 렌탈해갖고 5년짜리 쓰면 니들 60개월 중에 21개월 돈 냈으면 앞으로, 아유, 언제 60개월 내냐, 이 생각하지. 니들 벌써 거의 다 됐네라고 생각하냐?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하면, 어? 야, 60개월 리스 중에 너 21개월 지금 할부금 냈다고 생각하면 많이 남았냐, 조금 남았냐? 라고 생각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있어. 응? 진짜, 어? 야, 이제 3분의 1, 3분의 1 넘긴 거야. 아직도 3분의 2가 남은 거야. 응? 어디서 약을 팔어? 네, 문재인 대통령. 제가 지금 어떤 주제로 얘기했죠? 청와대 인사개편과 가짜뉴스 강력 대처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한 50분 얘기했네요, 여러분들. 예, 시간 가는지 모르겠죠. 네, 노래 한곡 듣고 여러분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